하시고요. 중국의 역사 신농 본초경에서는요, 간열, 간의 열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본초강목 아시죠? 거기서는 간을 깨끗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옛날부터 여러 의서에서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아주 뚜렷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위대한 씨앗입니다. 두 번째 힌트 받아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두 번째 예. 오늘 위대한 씨앗은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업. 네. 가격 대비 양입니다. 오늘 위대한 씨앗은요, 비교적 싼 가격으로 많은 양을 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1,000원으로 씨앗 사기를 한번 해봤어요. 1,000원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씨앗을 사면요, 참깨는 약 33g 정도 살 수가 있고요. 도토리 가루는 약 36g 정도, 그리고 호두는 40g 정도 살 수가 있는데요. 1,000원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80g 정도, 두 배 이상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격 대비 양은 높고요. 자, 무엇은 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네.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간을 손상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을 투여한 쥐에다가 오늘의 씨앗 추출물하고요, 생약 추출물을 같이 넣어줬더니 간 독성 해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격 대비 양은 높고 환경 호르몬은 낮춰주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지켜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그 박준기 씨, 네. 일단 그러면 정답 맞추셨으니까 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예. 말해도 되죠? 예. 네. 완두콩. 저렇게 원래 저 교수님이 저렇게 비웃음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완두콩이 그렇게 웃겼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강낭콩. 예민아 씨께서는 콩. 일단 유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이 콩류. 완두콩 나왔습니다, 완두콩. 우리 박준규 씨. 아니, 선생님 왜 자꾸 웃으시죠? 개인적으로 완두콩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 콩류 이런 거 싫어한다고. 콩이. 알겠습니다. 너무 꽃이 참 예뻐서 혹시 강낭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그나마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이렇게 즐겨 먹었던 거. 네. 예. 보여줘. 팥. 예. 그 달콤한 맛으로. 예. 신기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죠. 여하튼 이게 간에 좋다고 해서 이거. 저 단어가 맞는 겁니까? 글쎄요. 아니 근데 왜 저 등산하다 보면은 산 입구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놓으시고 예. 파는 것 중에 어깨나무가 있긴 있어요. 저거 근데 왜냐면 어깨죠. 어떻게 어깨죠. 어깨.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박준규 씨가 준비하고 나오신 네. 예, 결정적 힌트를 얻기 위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임! 여러분들 후끈 따라오르게 할 게임! 후끈마! 지금 뭐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주방 네. 기구들을 앞에 네. 놓고 브라이언. 네. 저는 뭐 굉장히 익숙한 도구가 있나 봐요, 여기. 저는 이거 보면 무슨 요리 프로 아,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브라이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칼국수입니다. 박사님 오늘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아, 저는 이걸 보면서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도 버전이 다르나? 네. 네. 근데 이거요? 저희는 이거 흰색 코트 안 입히시는 거예요? 이거 내 원래 입히는 거예요. 염색이라는 단어가 걸려있는 두툼한 게임 제 1라운드입니다. 레벨 1로 예. 1라운드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네? 브라이언. 들었는데? 네. 아니, 브라이언이. 좀 느려서 그렇죠? 브라이언이 잘못 들었어요. 많이, 네. 많이 늦었어요. 아, 많이 늦기도 네. 늦었고, 네. 잘못 들려 소리가. 제가 말하는 게 안 들린다고요? 아, 이거 바꿔요. 시끄러 죽겠어, 지금. 목소리 시끄러워요. 제가 3사 MC 중에서 목소리 크기로 소문난 MC인데 제가 소리가 작다고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거기에서는 안 들려요. 아. 목소리 왜 이래? 자, 두 번째 2라운드 음악 주세요. 맨 믿으라! 국자 들어! 홍두 깨들어! 홍두 깨들지 말고 주먹 들어! 어떡하지? 정말 답답하네. 우리 브라이언 씨를 예. 굽자. 강민기 씨, 강민기 씨 브라이언 빼고 내가 들어가면 안 돼? 오! 직접 나서셨는데 야. 과연 결과는 어떨지 지금 그러게. 힌트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뱀. 자, 3라운드 음악 주세요. 잠시만. 게임은 계속됩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에 이걸 제가 외쳐야 되는데. 자,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야, 이것도 긴장되네. 두 번이에요, 두 번. 국세 들어! 주먹 들어! 힌트 3종 세트 가운데 염색 일본 가수 그냥 지나서 네. 뱀 하나 얻으셨기 때문에 예. 뱀 힌트 깜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공개를 할까요? 씨가 그렇습니다. 뱀 죽어. 접근 금지. 자, 오늘 위대한 씨앗이 나오는 식물을요. 한국에선, 우리나라에서는 집 주위에서 많이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과 뱀이 상극입니다, 상극. 그렇기 때문에 뱀이 집주위에서 이것을 재배를 하면 뱀이 집주위에 얼씬 못했기 때문에 집주위에서 많이 재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뱀 장수들도 뱀이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비상시에 들고 다니기까지 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럼 저기 염색 한번 열어보죠. 이거를 그 저희들이 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우리 브라이언 씨께서 뭐 우리 황 교수님을 감동 작전을 한번 펼치신다든지 하면 네. 저희 모두 날아갑니다. 한희 씨가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브라이언이 한희 씨 성대모사랑 표정을 정말 요새